안녕 여러분, 오늘 같이 메이크업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선크림까지 다 발랐는데요. 피부가 좀 엄청 칙칙해가지고 이 닉스 코렉터를 첫 번째로 사용해줄게요. 여기 있는 보라색으로 이 칙칙한 눈 주변을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냥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요. 뾰루지가 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초록색으로, 초록색. 좀 얹히듯이 해줄게요. 이렇게 코렉팅을 해주고, 파우더로, 요즘에 베이스 루틴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좀 지루하실 것 같다. 코렉팅 부위를 눈가만 이렇게 고정을 좀 해줄게요. 그 다음 바비브라운 피치 코렉터. 이걸로 눈가 색깔이 너무 튀니까 컬러감만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쿠션으로 이렇게 눈가는 좀 그냥 지나가듯이 발라줄게요.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 다음은 컨실러. 이렇게 컨실러 분포를 해줬고, 요즘엔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퍼프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눈가는 이따가 눈썹 그리고 좀더 고정력을 높여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줄게요. 파우더. 눈썹이랑 눈두덩만 고정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빨리 눈썹을 그려볼게요. 오늘 눈썹은 뭐 평상시랑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먼저 파우더 케이크 연한 색으로요. 요즘엔 좀 길게 뒤로 빼서 그리는 눈썹에 꽂혀가지고 오늘도 뒤로 길게 빼볼게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3호. 제가 여러분 최근에 진짜 최장 5일 동안 연속으로 아무 데도 안 나간 거예요. 원래는 커피숍이라도 갔거든요, 진짜. 가서 먹지는 않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작업하고 그랬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그거를 샀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 먹으니까 그마저도 나갔던 커피숍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볼게요. 제가 진짜 커피값이 한 달에 한 9만 원?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건데, 진짜 왜 진작에 안 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래에 구매한 것 중에 진짜 제일 잘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카메라 산 것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기계 같은 거 사면은 좀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되게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이거 아나스타샤. 좀 나머지 모양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좀 눈가를 두드려줘야겠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니, 근데 피부 표현 진짜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마저 이어서 그릴게요. 근데 오늘은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브로우 카라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면적이 진짜 좁아져가지고 얼굴이 훨씬 더 균형감 있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코 쉐딩도 평상시대로 해줄게요. 여러분, 코 쉐딩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파우더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아까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어가지고.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저는 또 광나는 피부가 워낙에 안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요철까지 다 메꿔주고 나니까 진짜 피부가 장난 아니죠. 오늘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턱 쉐딩을 오랜만에 아몬드 블라썸 이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간단하게 해볼 거거든요. 이거 이니스프리의 라떼 한 잔. 손이 왜 이렇게 노랗지? 이렇게 소프트 브라운 톤이에요. 되게 무난무난한 음영 컬러. 이런 음영 컬러인데 너무 넓지 않은 영역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삼각존은 아래로 내려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진짜 너무 간단해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음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 부분에 깨끗한 브러쉬로 정돈을 해줄게요.
그다음 아이라인을 요거 사용할게요. 메이블린의 라인 타투 크레용 펜 브라운 컬러. 그리고 점막은 생략하고 꼬리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일자인 듯 살짝 아랫방향으로 빼서 그릴게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다 그려줬고요. 이제 이거를 섀도우로 좀 정돈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이니스프리 거 꿀밤 라떼라는 컬러입니다.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밤 껍데기 같은 브라운 컬러. 제가 중간 부분에 라인 안 그렸잖아요. 그 부분을 채워줄게요. 그렇게 막 짙은 컬러는 아니라서 좀 음영감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 앞머리에는 라인 경계선을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삼각존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같은 걸로 애교살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부분이 어색하면은 첫 번째 발랐던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면 괜찮죠? 그리고 요거 이니스프리의 새벽별 코랄. 글리터 중에서도 알갱이가 그렇게 많이 굵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그림자 윗부분에 빈 공간에다가 채워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살짝 좀 빗어주고요. 요 에뛰드 마스카라 써볼게요. 마스카라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게 해줄 거라서 좀 볼륨감보다는 이렇게 컬링을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줬는데 끝부분이 좀 뭉치지 않게 해줬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요즘에 좀 핑크 계열로 요 컬러 사용해 볼게요. 키르시 블렌딩의 마이 치크로그 4호. 이렇게 눈 바로 아랫 영역에. 다크가 훨씬 더 커버가 되죠. 코도 지나가 주고요. 좀제 톤은 아닌데 요즘에 이런 컬러가 예뻐 보여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요거는 크리니크 치크팝의 블러쉬 팝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광택감 돌면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립을 바를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동그래 보이지? 달걀 귀신인 줄. 다음은 제가 립을 발라볼 건데 요즘에 저는 립을 거의 립밤을 발라요. 입술 상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기도 해서 립밤을 바르고 있는데 디올 립글로우를 발라볼게요. 이거 7호 라즈베리.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컬러. 참 이것도 여러분 키르시 제품인데요. 플레이리스트라는 색깔이에요. 1호. 이런 컬러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요즘에 약간 이렇게 핑크 계열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극대화된 핑크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데일리로 간단하게 너무 연출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었고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